머신 랭귀지, 그리고 어셈블리 랭귀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High level programming languages, 이 고급 언어는 while simple compared to human languages. 그 사람이 일반적으로 쓰는 human language, 인간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자연 언어에 compared to, 그에 비해서 아주 심플합니다. 단순하죠. Are more complex than the languages the computer actually understand. 컴퓨터가 실제로 understand, 이해하는, 컴퓨터가 진짜 이해하는 랭귀지보다는 좀 더, 복잡합니다. 좀더 복잡합니다. 근데 컴퓨터가 직접 이해하는 그 랭귀지를 called machine language라고 했죠. 기계어. 기계어라고 하는 컴퓨터가 직접 이해하는 언어보다는 좀더 복잡하지만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보다는 단순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Each different type of CPU, 컴퓨터 하드웨어 CPU를 말합니다. 이 CPU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각각의 서로 다른 종류의 CPU는 has its own unique machine language. 각자의 기계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Lying between machine languages and high-level languages, are languages. 이 머신 랭귀지와 하이 레벨 랭귀지 비트윈 그 사이에 이제 어떤 게 존재하냐면 새로운 언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머신 랭귀지와 하이 레벨 상기 사이에 중간층에 존재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걸 called assembly language라고 합니다. 따라서 레벨로 따지면 로우 레벨이 머신 랭귀지고요. 이제 중그두 번째 미들 정도가 assembly language고 아주 높은 게 하이 레벨 랭귀지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assembly language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Assembly languages are similar to machine languages. Assembly languages는 언뜻 볼 때는 기계하고 비슷합니다. But they are much easier to program in. 그렇지만 assembly어는 사실 기계어보다는 훨씬 프로그램하는 거가 더 쉽습니다. Because they allow a programmer to substitute names for numbers. 기계어는 보통 넘버로 되어 있는데 그 넘버들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어떤 이름으로 substitute for라는 것은 이제 대체하는 거죠. 기계어의 숫자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머들한테 어떤 기능을 주기 때문에 훨씬 쉽다라는 뜻이 됩니다. Machine languages consist of numbers only. 밑에 부연 설명을 하죠. 이 machine languages, 기계어는 숫자들로만 consist of,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compile and interpret. 자, 고급 언어를 컴퓨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compile 방법과 interpret 방법이 있습니다. 그에 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한번 보도록 하죠. Lying above high-level languages are languages called first generation languages. High-level language보다 좀더 lying above 위에 있다는 뜻이 되는군요. 하이 레벨 랭귀지보다 좀더 하이 레벨인 랭귀지가 있는데 이거를 Fourth Generation Language, usually abbreviated 4GL, 보통 abbreviated 간단히 생략해서 4GL, Fourth Generation Language라고 표현을 하는 또 하이 레벨 랭귀지보다 더 상위의 개념의 언어가 있는데 이 4GLs are far removed from machine languages. 당연히 기계어로부터는 더 멀리 떨어져 있죠. 더 멀리 떨어져 있고요. And represent the class of computer languages, closest to human languages.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의 언어로부터는 좀더 가까이 있는 그러한 그 컴퓨터 언어의 클래스를 의미합니다. Regardless of what language you use. 자, 앞에서 말했던 기계어, assembly어, 고급어, 지금 4GL까지 나왔는데 하이 레벨 랭귀지를 사용하든 4G를 사용하든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간에 regardless of 뭘 사용하든지 간에 you eventually need to convert your program. 결국은 need to convert 뭘 변형시켜야 됩니다. 변환시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프로그램을 바꿔야 되는데 into machine language. 결국 machine language로 변환시켜야 되는 거는 피할 수 없는 거죠. 이 머신 랭귀지는
왜 바꾸게 되나요? So that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So that the computer can understand it 여러분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계 언어로 convert into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There are two ways to do this.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여기 첫 번째 원본으로 보니까 compile the program. 프로그램을 compile, 번역하는 겁니다. High level language를 machine language로 번역하는 거고요. 두 번째 원본은 interpret the program.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거죠. 이제 번역하고 좀 다른 점이 해석은 그 각각의 줄이 어떤 뜻인지 변수에다 값을 집어넣으라는 건지 반복하라는 건지 띄라는 건지 하는 것들을 해석해서 그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컴파일을 하면 기계 코드가 생기고 그 기계 코드를 다시 실행을 해야 되지만 인터프리터는 번역 과정 없이 직접 의미를 해석해서 실행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급 언어로 작성된 그런 프로그램들은 컴파일 또는 인터프리트 방법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실행이 되어진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e best program languages. 자, 이제 잘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소개를 더 해드립니다. Every language has its strengths and weaknesses. 모든 언어는 강한 점과 약한 점,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Fortran, 뭐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지만 Fortran은 아주 오래된 고급 언어고요. 뭐 최초의 고급 언어라고 보통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Fortran is a particularly good language for processing numerical data. Numerical data라는 건 수치 데이터입니다. 무슨 세금이라든지 어떤 수리 과학적 계산하는 데이터죠. 이 수치 계산하는 데이터를 프로세싱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포트란입니다. But 하지만 단점이 있죠. It does not lend itself very well to organizing large program. Lend itself to 어떤 걸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을 이렇게 허용하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건데요. 아주 large 프로그램, 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게 바로 포트라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포트라는 이제 약점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파스칼이라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예, 파스칼은 포트라보다 늦게 나왔는데, 자, Pascal is very good for writing well-structured and readable programs. 이 파스칼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well structured 잘 구성이 된 형태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well readable 또 작성된 거를 사람들이 읽는 데 있어서도 또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아주 좋은 언어입니다. But 그런데 이 파스칼도 약점이 있죠. It is not as flexible as the C program languages. C만큼 유연성 있지 않습니다. 특히 C는 뭐 포인터라든지 아니면 타입 컨버전이 자유롭다든지 그 다음에 파일 입출력을 로우 레벨로서 아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 굉장히 플렉서블해서 뭐 주로 유닉스와 같은 그런 운영체제를 작성한 언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파스칼은 그렇지 못합니다. 자, 또 여기 이제 C++ 나오네요. Embodies powerful object-oriented features. C++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객체 지향형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Object-oriented features. But it is complex and difficult to run. 언어 가운데서 상당히 복잡한, 배우기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언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The choice of which language to use. 그렇다면 이제 어떤 언어를 쓸 것인가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죠. 이런 어떤 언어를 사용할지의 선택은 depends on the type of computer. 그 컴퓨터의 종류에 종속된다는 뜻이 됩니다. The program is to run on.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냐에 따라서 언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what sort of program it is.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이냐 또 그런 걸 통해서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and
the expertise of the programmer. 프로그래머의 expertise는 이제 전문성. 이제 프로그래머가 어떤 언어를 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object-oriented programming language. 객체지향형 언어에 관한 부분을 또 특별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object-oriented language. 여기 앞에 ed는 삭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object-oriented languages. 객체지향형 언어라는 것은 are used for object-oriented program.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을 할때 사용하는 언어를 보통 객체지향형 언어라고 부릅니다. object-oriented program이라는 그럼 뭐냐? is a type of program. 이거는 이제 프로그래밍의 한 기술 종류 중에 하나인데요. in which programmers define not only the data type of data structure. 데이터 구조, 자료 구조의 데이터 타입만 정의하지 않고 not only but also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한다는 이야기죠. 데이터 스트럭처의 데이터 타입만 정의하지 않고 but also the types of operation, functions. 연산 또는 펑션의 종류까지도 정의를 합니다. 이 펑션 연산은 뭐라고 또 부연 설명되어 있냐면 that can be applied to data structure. 앞에 말했던 자료 구조에 적용이 될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지향형 프로그래밍은 자료 구조와 자료 구조가 사용하게 되는 펑션 메소드까지도 같이 정의하는 게 바로 이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In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해서 the data structure becomes an object that includes both data and functions. 이렇게 해서 이 자료 구조가 하나의 객체, 오브젝트가 되는데요. 이 오브젝트 안에 바로 데이터와 펑션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게 되는 거죠. In addition, 게다가 the programmers can create relationships between one object and another. 그리고 이거 외에도 프로그래머는 또 객체와 객체 사이에 또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bject can inherit characteristics from another object. 예를 들어서 어떤 오브젝트는 다른 오브젝트로부터 characteristics, 어떤 특징들을 inherit,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그래서 이제 상속의 개념들과 같은 관계들을 사용하는 게 바로 객체지향형 언어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운영체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Operating System, 운영체제, OS라고 줄여서 이야기하죠. is an interface between the hardware of computer and the user.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그리고 유저, 유저는 programs or humans. 그 프로그램이나 또는 사람을 통칭해서 이제 유저, 사용자라고 합니다. 사용자와 컴퓨터 하드웨어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운영체제라고 부른다. It is a program. 이거는 프로그램이죠. Or a set of program. 크게 보면 프로그램들의 집합인데 that facilitate는 뭐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거죠. The execution of other programs. 이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이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It acts as a general manager. 이건 마치 general manager, 일반적인 관리자처럼 행동을 하는 거죠. Supervising the activity of each component in the computer system. 컴퓨터 시스템 안에 있는 각각의 그 구성 요소, 컴포넌트들의 그 동작들을 슈퍼바이징, 관리하는 일반적인 매니저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 구성 요소들을 관리하는 거죠. As a general manager, 일반적인 관리자로서 the operating system checks that. operating system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체크합니다. Hardware and software resources are used efficiently and 자, 여기 보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리소스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요. And when there is a conflict in using resources,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리소스 자원이 그 충돌을 일으킬 때,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개의 프로세스가 같은 자원을 막 요청을 하는 경우죠. 만약 이런 경우에 조정을 하지 않으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거죠. So, when there is a conflict in using a resource, 하나의 리소스를 사용하는 데서 모순이 발생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이 되면, the operating system mediates to solve it.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또 운영체제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운영체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perating system can be classified as follows. As follows. 다음과 같이 클래스가 구분이 될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multi user OS, multi processing OS, multi tasking OS, multi threading OS, 그 다음에 real-time OS 등등으로 구분이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multi user, 다중 사용자 OS죠. allows two or more users, 둘 이상의 사용자를 허용을 합니다. to run programs at the same time, 동시에 두 사람 이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운영체제죠. Some operating systems permit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concurrent users. 어떤 운영체제는 정말 능력이 탁월해서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동시 사용자를 허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Multiprocessing OS는 이제 프로세스가 멀티라는 뜻이 됩니다. Support running a program on more than one CPU. 하나 이상의 CPU가 이제 컴퓨터 안에 여러 개 있을 때 CPU마다 프로세스가 형성되는데 하나 이상의 CPU에 하나의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눠져서 동시에 다수의 프로세스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멀티 프로세스입니다. 멀티 태스킹 OS는 allows more than one program to run concurrently. 프로그램이 이제 하나 이상이죠. 앞에 있는 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로 여러 개의 CPU에 수행되는 게 멀티 프로세싱인데, 이제 밑에는 하나 이상의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수행되도록 하는 게 멀티 태스킹입니다. 멀티 스레딩이 있는데, 멀티 스레딩은 allows different part of a single program to run concurrently.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파트가 있을 텐데, 그 여러 파트가 동시에 concurrently, 병행해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멀티 스레딩이 됩니다. 더 빨리 수행되겠죠? 자, 리얼타임, 실시간 OS는 뭐냐면, response to input instantly. 인풋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는 운영체제를 바로 실시간 운영체제라고 합니다. General purpose operating system, such as DOS and UNIX. 전통적인 DOS나 UNIX와 같은 이런 일반적인 범용의 operating system은, 즉각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Are not real time. 그래서 보통 리얼타임 OS는 좀 따로 개발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